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사야 28장 13절 들어가자. 자, 아까 이어서 들어갈게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자신이 행할 일을 아버지의 백성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주고 선자로 자신을 믿고 신뢰하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하기 전에 그것을 아는 자가 나오기 전에는 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그것을 먼저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그분의 명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영혼은 아버지께서 역사하는 역사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자신의 영혼을 그 은혜에 맡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과 끔찍함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자신을 온전케 할 주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는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님을 알아가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 28장은. 그럼 아까도 이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신앙사라면서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도 조금 해갖고 여러분들은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을 얻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얻은 그 결과가 잡히는 결과가 될 거래요. 그게 어둠에 잡히는 자예요. 이 13절의 내용은 예레미야 8장에 있는 내용과 똑같아요. 바로 성경이 기록된 자들이 걸어가신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그들의 모든 행실을 그들은 그 묘시에서 파내요. 자기 앞에 펼쳐놓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펼쳐놨지만 그들의 신앙처럼 살고 싶어도 그것을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지혜롭게 할 모든 지식을 먼저 앞서간 선조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것을 다 걷어냈지만 안다고 아는 체 하는 것뿐이지 그것을 거두지 못하고 묻지 못하고 분토 같은 영상태가 될 거예요. 아멘! 즉 안다고 하는 자들일 뿐이지 결국 하나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영혼을 그 은혜의 말씀으로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도록 생명기를 밝히는 그 은혜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아는 척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릇된 행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안다고 말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의 그릇됨은 전혀 알지 못하는 영혼의 모습이고 그 모습 자체가 바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경계와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받아들이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지만 그것이 그 영혼을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살도록 생명을 보도록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영혼 속에 똥이 되는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14절로 표현합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응보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위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습니다 하는도다. 거짓으로 피난처를 삼은 자, 헛된 것의 아래 자신의 은혜를 숨겨둔 자, 그러한 영혼의 상태는 사망과 음부와 맹약하고 언약한 영혼의 모습이래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 따라 살고자 그 말씀의 언약을 이루고자 그 은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둠과 맹약을 했대요. 그것이 바로 너희가 영원히 살게 할 생명 가운데 행할 그 진리 가운데 행할 그 예수를 너희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오히려 헛된 곳에 네 자신을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에 따라 살지 않는 것은 다 헛된 곳에 자신을 놔둔 거고 거짓된 것으로 자신의 피난처를 삼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의 힘이다, 이것이 나의 능력이다, 이것이 나의 권위다, 이것이 나의 권세다, 이것이 나를 보호할 능력과 힘이다 표현하고 있지만 그 중에 단 하나도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켜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거짓 것으로 자신의 피난처로 삼은 겁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았느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시온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복음을 따라 진리를 따라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므로 그 안에 거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행하고자 하는 영혼이 바로 시온입니다. 이 시온에 주님은 한 돌을 둘 거래요. 그 돌로 여러분의 영혼의 기초를 삼을 거래요. 그 돌은 하나님이 시험한 돌이래요. 네 안에 거할 예수라. 아멘. 주님이 말씀인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말씀은 바로 예수를 가르치고 있고요. 예수를 가르치는 그 말씀은 바로 산돌이십니다. 우리로 믿게 하는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돌을 우리에게 두는 겁니다. 그 말씀은 벌써 이 세상을 이기고 죽음도 죽이고 이 세계를 피하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 영광의 멸류관으로서 하늘에 들어갔느니라. 그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를 믿는 거고 이 예수를 믿는 자는 급절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영혼에게 회개할 기회가 생겨요. 뉘우칠 기회도 생기고 어둠을 통해서 한순간에 갑자기 죽어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급절되지 않게 할 주님이래요. 그래서 말씀을 쫓아 말씀 안에 거하여 말씀대로 사는 자는 급절될 일이 없습니다. 왜? 그 말씀을 믿는 자는 그 말씀을 쫓아 행하는 자요. 그 말씀을 쫓아 행하는 자는 말로만 예수를 믿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 말씀을 쫓아 예수님이 육체로 왔을 때 그 육체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따라 행한 것처럼 그 말씀을 쫓아 그 예수님처럼 육체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예수를 믿고 여러분의 행함으로 급절되지 않고 여러분들은 항상 어둠에 있다가도 그 말씀 따라 행하는 자가 되고 그를 믿는 믿음 안에 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회개할 기회도 없고 또 돌이킬 기회도 없고 뉘우칠 기회도 없고 하나님한테 긍휼과 자비도 얻을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어둠에 의해서 이 땅에서 갑자기 지옥에 떨어지도록 급절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 아멘. 다음 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바로 공의로 주를 삼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공의로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분의 의로 주를 삼았으니 그 나라와 의를 구하여 그분의 의로움으로 내가 주를 삼았으니 이제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그러므로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공의로서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자예요. 그리고 의로 주를 삼았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의를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분의 의는 위협하거나 싸우거나 다투거나 들리거나 떠들거나 하지 않습니다. 물고 찍고 싸우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집합심을 당할지라도 위협을 가하며 싸우고자 저주하거나 남을 해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진리를 따라 행하는지 그 나라 의를 따라 행하는지 항상 이 영혼은 의로 추를 삼아요.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이 아닌 진리 가운데 살게 하자는 진실의 새끼가 아닌 거짓된 피난처 삼고 있는 그 거짓된 것이 오히려 진짜처럼 보이는 그 거짓된 것을 피난처 삼고 있는 그것을 소탕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헛되이 그들이 숨겨둔 그 장소에 물이 넘치게 할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 즉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 자신이 진리가 아닌 생명이 아닌 영원함이 아닌 이 땅에 있다가 잠깐 있을 거에 대해서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거짓것의 피난처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자신을 믿고 여러분 능력을 믿고 여러분 힘을 믿고 여러분 주변에 가진 모든 건설과 힘을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거짓된 피난처예요. 이 줄은 이 추는 거짓된 피난처를 그것이 너희의 힘도 아니요 너희의 능력도 아닌 그것이 너를 영원히 있게 할 것처럼 보이나 그것이 영원히 너를 살게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여러분들의 그때 모든 행실을 소탕하는 일을 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를 추상하시니 우박이 거짓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이니라.
여러분들은 여러분 내면에 여러분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주님은 물이 넘치게 한대요. 그 진리가, 그 생명수가. 아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할 시간이 없어요. 세상에 매어서, 세상에 얽매어서, 세상에 수고한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 자의 모습 보세요. 잠시 후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예요. 나는 주를 믿기 때문에 괜찮아. 난 주를 믿기 때문에 구원 받았어. 주를 믿기 때문에 재산 받았어. 그러므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세상을 소망을 두며 살아도 돼? 하는 자의 모습 보세요. 이들은 사망과 맹약한 자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 가운데 살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영혼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본능을 따라 충실한 자예요. 육체의 본능을 따라 충실한 자는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라고 그랬어요. 건들면 짐승으로 바뀝니다. 건들면 그들은 벌레처럼 바뀝니다. 건들면 괴물로 바뀝니다. 건들면 가증해집니다. 건들면 뱀처럼 간사해집니다. 그들 모습에서는 진리이신 독생자이신 그 예수를 믿는 행위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들의 입술로는 주를 믿는다나 행위로서는 부인하는 자요. 그들 몸에서 그 진리를 믿는 주 예수를 믿는 흔적을 발견치 못하노라.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주를 삼았으니 우박이 거짓된 피난처를 소탕할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거짓된 행신, 거짓된 것을 믿는 여러분 자신을 소탕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거짓된 피난처를 소탕할 것이다. 공의로운 판결로, 내가 행한 나의 의로. 나는 그러한 잘못이 없습니다 하는 그곳으로 주님은 물이 넘치는 곳이 되게 할 거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그곳에 물이 넘치도록 바로 여러분의 숨은 곳, 속사람 속에 그 생명수를 넘치게 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주를 삼았으니 우박이 거짓된 피난처를 소탕할 것이며 나의 생명의 말씀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지. 아멘. 너희의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폐하여 질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망 언약을 맺었던 것은 우리는 반드시 지옥 간다는 거예요. 네 말과 네 행실과 네 마음을 보아라. 주를 믿는다면서 네가 하늘에 오르고자 하는 모습이냐? 네 행실을 보아라. 반드시 너를 지옥에 보낸다는 그 사망과 언약을 맺은 모습 아니냐? 이 세상이 죽듯이 너도 죽겠다고 네가 사망과 더불어 언약한 모습 아니냐? 그리고 네가 음부에 버림받으리라는 그 음부한 맹약한 곳에 네가 서고자 하는 모습 아니냐? 주님은 이걸 표현합니다. 네가 그날에 올라오자 생명을 지닌 게 어렵고 그날에 올라오자 예수의 흔적을 가진 모습이 어렵고 그 예수의 생명한 생명이 네 안에 거할 곳이 없는 네 자신을 보아라. 네 모습 자체가 바로 사망과 언약을 맺고 음부와 맹약한 모습 아니냐? 이 물의 넘침으로 이 말씀의 넘침으로 너희가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폐하지며 음부와 더불어 맺은 맹약이 네 영혼 속에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위행할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발품을 당할 것이라. 바로 이것은 바로 뭐예요? 여러분 자신이 언약하고 맹약했지만 재앙이 임할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그 재앙에 발품을 받는 자가 될 거래요. 네가 살아온 네가 걸어온 그 모든 것이 폐해지고 네가 온전히 쓰지 못함으로 이 재앙이 유행할 때 너는 그 재앙에 밟힘을 받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18절의 내용은 여러분의 영혼의 모습은 사망과 더불어 언약한 모습이고 음부와 더불어 맹약한 모습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자신에 대해서는 네가 확신하고 있고 네 자신의 행실에 대해서는 네가 더 확신하고 있는 네 모습에 대해서는 네가 전혀 흠을 발견하지 못하겠다는 네 모습 보아라. 이제 이 생에 재앙이 위험할 것이다.
근데 그러한 네 믿음과 그러한 네 신앙생활이 펴여지고 네가 그 은혜 따라 서지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왜? 네가 살아왔던, 네가 믿음 보이고 행하였던 그 모든 모습이 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따라 살 수 없는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재앙이 유행할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하는 존재가 될 거래요. 이것이 바로 사망과 더불어 언약하고 음부와 더불어 맹약하여 있는 여러분의 존재를 주님이 폐하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음부와 더불어 맺은 맹약이 너희 영혼 속에 서지 못하게 할 거래요. 그 제약이, 너를 죽게 할 제약이 네 안에 서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물의 넘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넘쳐 흐를 때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우박이 되어 그 말씀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짓된 모든 것을 소탕할 말씀으로써 맹렬히 싸울 말씀으로써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풍요로운 생명수의 말씀으로써 역사할 말씀으로 여러분한테 임한대요. 이때 너희의 사망을 더불어 매우 세운 언약이 펴어질 거래요. 그리고 너희 여러분 안 속에 있는 죄 가운데 살다 죄 가운데 죽게 할 그 죄악이 여러분들을 그 죄가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 죄가 서지 못하게 하고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 너희가 그 재앙을 통하여 그것에 밟힘을 당하게 할 거래요. 이건 뭐예요? 저주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밟힘을 당할 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여러분의 애싸름을 피하고 죄악이 여러분의 서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분의 진리가 서게 함으로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모든 재앙이 유행할 때 조롱하고 비웃으며 진리 따라 살고자 하는 주를 믿는 너희를 박해하며 죽이려고 하는 그 유행이 너한테 임할 때 그 징계가 임할 때 네가 그것에 밟힘을 당할 모습이 될 거래요. 그 진리를 통하여 다음 주에 이것을 밝히 보여줍니다. 그것이 유행할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유행하고 주야로 유행한 즉 그 전하는 도를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 뿐이라. 아멘. 영광. 자신이 사망과 더불어 언약하고 음부와 더불어 맹약한 그 모습에 대한 죄의 대가는 재앙이 위향하는 그 위향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연단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진리가 거짓된 것을 소통하고 그 진리를 여러분 땅에 온전히 세워 그 예수를 믿는 그 도를 여러분 속에 두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은 핍박과 박해를 받으며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또 예수님을 거짓된 하나님의 종으로서 보면서 예수님을 핍박과 박해하고 초라하고 끔찍한 고통과 고문 속에서 죽게 하려고 그들이 달려옵니다. 매일같이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재앙의 유행이 예수님한테 주야로 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징계를 통해서 몸은 진리를 따르고자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를 받음으로 육체의 고통이 끊이지 않고 끊임없이 그 재앙의 유행이 그 몸에 임하는 거예요. 주야로. 그러므로 예수님은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었고 육체는 그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러므로 육체의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자가 죄가 그치는 길을 갑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은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정금처럼 나오게 하여 성결의 영에 이르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이제 우리 영혼에게 그 재앙이 위향할 때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전하는 도를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구주 예수가 걸어가신 길이에요. 죽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깨지지 않고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부서지지 않고는 다시 세워질 수 없어요. 주님은 그 첫 번째 것을 산산히 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할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서짐 속에서 정금처럼 나아가게 할 성결에 이르게 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살 수 없구나. 그 은혜 따라 살면서 주님이 징계받은 적 우리가 징계받지 않고는 우리가 이 환난의 길을 통하지 않고는 이 핍박을 받지 않고는 거기서 진리 따르지 않고는 그를 믿는 믿음 안에 행하지 않고는 도저히 내가 정금처럼 온전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전하는 도를 깨닫는 겁니다. 그 깨달음 자체가 오직 두려움뿐이라.
영광! 지난 16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시온에 한 돌을 둔다 그랬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물이 넘친다는 것은 우리 숨은 속사람에게 생명수가 넘치게 그분이 가르친 그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쏟아 부어지는 날이에요.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되었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는 주님을 만나 그 예수를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 재앙이 유행하는 그 시대에 맞이한 자가 되었고 그 환난을 통하여 그 풀물을 통하여 우리를 정금처럼 나아가게 할 주를 믿는 민단에 서 있는 자예요.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길이다 하고 그 은혜를 전할 때 그 전하는 도를 깨닫는 자체가 오직 두려움이라. 아멘. 이렇게 우리를 연단시켜서 환난 속에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여건 속에서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진리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육체의 본능을 따라 육체의 고통을 따라 육체의 아픔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몸의 행실을 죽이며 그 인도하심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영혼들의 도를 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목숨을 얻고자 내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영광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징계를 받았거늘 하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 또한 징계 속에서 정금이 되게 하는 온전히 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한테 있을 거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이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이 복음을 쫓아 이 말씀을 쫓아 행하는 너희에게 고난이 있을 것인지 그 고난은 너에게 이루어질 영광에 비하면 지극히 경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고난 속에 그 징계 속에 그 환난 속에 진정한 생명길이 있습니다. 그 생명길로 가고자 하는 그 전하는 도를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뿐이에요. 이것이 우리 영혼 속에 물에 넘침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살던 여러분의 모습을 폐하고 다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를 일으켜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행하고자 하는 그 은혜를 받는 우리의 영혼 이제 그 진리를 믿는 그 예수를 믿는 우리 영혼 속에 재앙이 유행할 때입니다. 재앙이 유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재앙이 유행하는 그 재앙에 밟힘을 받을 거예요. 이젠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배반하고 배신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이 조롱하고 비웃으며 해하고자 물고 찍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이빨이 다 도사리고 있을 겁니다. 이것이 진리를 따르고자 주 예수를 믿고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우리에게 도사리는 그런 모든 어둠을 직면할 때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도록 그를 믿는 전에 살지 못하도록 우리 영혼 속에 재앙이 그 고난이 환난이 유행할 때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정금처럼 나아가며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역사를 믿는 믿음 안에 자신을 그 환난 속에 고난 속에 집어넣을 자가 이 은혜를 알지 않고는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 은혜를 믿지 않고는 자신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못 내어줘요. 주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 속에 환난 속에 자신을 내어둘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깨닫습니다. 자기를 정금처럼 나아가게며 성결형에 이르도록 천국에 이를 쓴 자들도록 자신을 정금처럼 온전히 완전히 되게 할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은 믿는 믿음 안에 만나는 자가 돼요. 주님 말합니다. 네 머리 위에 생명의 면류관이 씌어지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미 이 길을 가고자 하는 우리에게는 이미 정해져 있는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제대로 믿는다면 이 재앙은 우리 영혼에게 유행이 돼야 됩니다. 고난은 우리 영혼 속에 필수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을 악의 도구로 쓸 것이고 나는 너를 나의 진정한 나의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너는 나의 도구가 되고 저들은 나를 믿는다면서 악의 도구가 돼요. 나의 도구를 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그 악의 도구로 네가 부서지듯이 치임받을 때
나는 너를 온전케 하는 일을 행할 거래요. 이거는 주를 믿지 않으면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알고 그 생명을 알기에 정문처럼 나아가게 할 주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받는 고난은 지극히 경한 것이라 우리에게 이루어질 영광에 비하면, 이게 바로 16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재앙이 우리한테 위험할 때고 이 전하는 도를 깨닫는 자체가 두려움 뿐이에요. 내가 정말 그 고난 속에서 버틸 수 있을까? 진리에 따라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신하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그분을 믿고 신함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을까? 항상 그들은 두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 길 외엔 다른 길이 없다고 했어요. 시편에도 뭐라고 써있습니까? 주님 가신 길이 이 세상에 있대요. 영원한 생명길이 이 땅에 있대요. 그런데 그거는 가장 큰 흉흉한 파도 속에 숨겨져 있대요. 할렐루야! 자, 감사합니다. 다음에. 자, 시편 77편 보자. 16절.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처음부터 마려운 모든 말씀이 주님을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발하여 주의 살도 날아가나이다.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바람, 해바람 중에 주님의 우리의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전 세계를 비치는 빛으로서 비치고 땅은 흔들리고 움직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래요. 하나님 말씀이 쏟아부어져 전 세계를 비치는 날이에요. 물들이는 바로 하나님의 이 모양 정으로 역사했었던 모든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은 주를 보고 있어요. 2000년 예수님은 말씀이고 말씀이신 예수님은 아버지를 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이 주를 보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 물들이 궁창에서 다 쏟아지는 날이고 전 세계는 쏟아지는 아버지의 모든 말씀으로서 전 세계에 비치는 빛으로서 역사하는 날을 맞이할 거래요. 그때 1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의 길이 바다에 있고 세상에 있고 주님의 척경이 진리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족을 알 수가 없나이다. 세상에 영원한 생명길 주님의 길이 있는데 그 종족을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대. 그 주님의 척경이 큰 물에 있대. 바다에 있고 그 바다에서 크게 휘몰아치는 큰 흉흉한 파도가 있죠. 그게 큰 물입니다. 바다에 큰 물이 넘칠 때 큰 물이 확 휩쓸 때 거기에 주님의 길이 있대. 거룩한 생명길이. 주님의 척경이 이 큰 물에 있었으나 그 고난과 흉한 큰 파도, 이 생의 끔찍한 환란 속에 그분의 진리길이 있대요. 그러므로 주님의 길이 바다에 있고 주님의 길이 바다에 있다면 바다는 세상입니다. 세상에 주님의 길이 있대요. 그리고 주님의 생명길이, 주님의 척경이, 주님의 지름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사람들은 주님의 종족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생의 환난 속에 주님의 생명길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 종족을 알 수가 없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끔찍함 속에서 생명길이 그 속에서 나옵니다. 그 속에 생명길이 있는 걸 사람들은 그 흔적을 찾지 못해요. 하지만 주를 믿는 자는 거기서 예수의 흔적을 찾아요. 아멘! 다시 이사야 28장 19절. 이제 재앙이 위하는 큰 물이 일어나는 게 보이죠? 거기에 주님의 생명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은혜가 아니면 이 땅에서 살 소망도 없다. 이 진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진리를 전하는 도를 깨닫는 자체가 두려움 뿐입니다. 심장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한 것 같으니라 하셨느니라. 심장은 바로 여러분이 쉬고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자고 눕는 곳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여러분 자신의 심장입니다. 이 은혜 따라 살고 싶어도 행할 수 없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그 침상은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해요. 여러분 자신은 이제 이 지경도 행할 수 있도록 능히 펴지 못하는 침상이에요. 그리고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도 못합니다. 진리를 지니고 있으나 여러분 몸을 감싸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란 복음은 들고 있지만 그 이불이 짧아서
그것을 여러분들로 몸을 싸지도 못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도 못할 거래요. 그러므로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리니. 누구의 일을 행한다? 자신의 일을 행하시니. 여기서 브라심은 돌파란 뜻입니다. 주님이 돌파할 거래요. 여기서 기브온은 높은 곳을 뜻합니다. 주님은 높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진노할 거래요. 그리고 주님은 돌파할 겁니다. 이제 나의 공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가로막는 모든 것을 내가 돌파하리라. 어딜 돌파한다는 거예요? 바로 20절. 심장이 짧아서 여러분 몸을 피지 못하고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하는 애사람의 모습. 이렇게 진리 따라 살지 못하도록 음부와 맹약하고 사망과 언약한 여러분의 모습. 그 모든 영들을 세미세처럼 단단히 닫아놓고 있는 재건대사다 재건대 죽게 할 모든 모습으로 무장되어 있는 것을 돌파하고 지나갈 거래요.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리니 그 일이 여러분 영화 속에 행할 일이기 때문에 비상할 것이며.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너희 속에 너를 죽게 할 모든 영을 산산히 부시고 세미장을 부시고 문밑장을 부시고 내가 너희한테 들어가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내가 행하여 이루어 피 흘리까지 그 모든 걸 끝마친 나의 공을 네 영화 속에 이루리니 그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네 영화 속에 나타난다면 그 공이 너희한테는 기이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공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십자에 달리신 게 바로 하나님의 공이에요. 그 공을 우리 영혼 속에 이루는 거예요. 아니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공을 이루리라. 네 낮은 몸을 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내 영광의 몸처럼 내가 너를 병치할 것이. 그리고 내가 너를 병치할 때 네가 나와 같은 형세로 화하는 것이 너에게 나의 공을 이루는 것이라. 이제 내가 네 영혼의 영영한 빛이요 내가 네 영혼의 영원한 생명이요 내가 네 영혼의 영원한 멸류가 되리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21절 바로 시온의 한 돌을 두는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들을 예수를 통해서 온전케 하는 거예요. 태초에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을 창조한 것처럼 그 예수를 통하여 다시 여러분들을 온전케 한 날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한테 이루어질 축복입니다. 주님의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어 우리를 멸망시키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멸망시킬 것만 멸망시키고 우리의 영혼은 주 예수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표현합니다. 너를 죽게 할 재앙만 내가 다 멸하고 너를 죽게 할 악만 내가 다 멸하고 나를 믿는 너를 내가 새롭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다음 절에 주님은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마라. 너희의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우심은 더한다는 뜻입니다. 더욱더 이 제약으로 세상 염려로 세상적인 모든 사랑과 애착을 통한 그 결박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더욱더 그 결박이 더 튼튼하게 세워질까 걱정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 들었느니라. 아멘. 온 땅을 멸망시키는 것은 여러분 자신한 자신 자체를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태초에 말씀에 의해서 창조됐어요. 말씀에서 창조된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독생자, 그 말씀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말씀이 아닌 모습을 주님이 완전히 멸망시킨대요.
그리고 자신의 공을 이루고 나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창조될지어다 하고 주님은 다시 자신을 통하여 자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새롭게 한 날이에요. 자신을 통해서 자신으로 말미암아 있을 자가 나오도록 주님은 이 온 땅 자신이 아닌 모든 것을 다 멸망시킨 날이에요. 그러므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온 땅을 멸망시키로 작정하신 것을 주님께서 들은 것을 여러분한테 선포한 날. 그래서 멸망시켜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이제부터 주님은 어떻게 멸망시키고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지, 여러분들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 어떠한 재앙의 유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온전히 하려는지 하나님의 지혜로운 놀라운 소식을 접하는 말씀 시간이 될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고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은 여기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표현합니다. 너희 귀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것도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는 자가,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냐?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기만 하겠느냐? 여러분들을 아버지 은혜 속에서 성령 열매를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자가, 파종하고자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냐? 아니면 땅만 고르게 하는 거로 끝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이 진리 따라 살 수 있도록 평평히 행하는 일을 했으면, 소양을 뿌리고 대양을 뿌리고 소명을 준지를 심으며 대명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를 그 가에 심작했느냐? 아멘! 이 은혜를 따라 살게 하려고 땅을 일단 기억 못합니다. 개간해요. 이 말씀을 잘 듣고 육체에 따라 살지 않고 육체에 따라 행하지 않고 지금도 자기 생각을 쫓지 않도록 계속 개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고르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렇게 하지 마세요. 고르게 돌도 쳐주고 그러면서 이 말씀 따라 살고 씨 뿌리면서 기경하면서 계속 개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겠느냐? 아니다. 내가 그 지면을 이미 영적인 것을 알게 하는 거수되게 해서 그 은혜에 따라 살 수 있도록 그 지면을 평평히 했으면 내가 소양, 대양을 뿌릴 것이며 그리고 소맥을 줄줄이 심을 것이며 또한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길이를 그 길가에 심지 않겠느냐?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킹제이 버전으로 잠깐 킬게요. 킹제이스 버전으로 이사야 28장 26절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그를 가르친 겁니다. 이인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이인을 따라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하려 하고 주님은 알려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킹제이스 버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의 하나님께서, 그 존재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하나님께서 그를 바르게 분별하도록 지시하시고 그런 은혜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그를 가르치십니다. 아멘. 예수 나오죠. 로마서도 읽어드렸죠. 그 아들과 같은 형사로 화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부른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는 미리 정하신 겁니다. 그 아들과 일치되도록, 그와 같은 형상을 하도록, 그 아들이 행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일을 행하신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를 가르친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써있듯이 25절의 은혜를 그 영혼 속에 그 씨를, 그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치 못한 자, 병든 자, 고침받아 일자를 치료하는 일을 하죠.
그 은혜를 다 그 지면에 뿌림받은 자는 그 은혜와 같은 용서를 하여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그 은혜로운 자가 될 거래요. 그 은혜로운 자가 되어 그 은혜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이는 그 하나님께서 그를 바르게 분별하도록 지시하시고 그를 가르치십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어 같은 용서를 하여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르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의 그때가 되면 선자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친히 가르치는 만날이 올 거래요. 그리고 너희를 다 아들 내게로 오게 할 거래요. 예수님도 표현하잖아요. 아버지께 가르치는 만날이 다 내게 올 것이다. 나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되게 할 주님으로 인하여. 계약한 걸로. 그러므로 계약한 걸 28장 27절. 그러므로 소의 양은 돌깨로 떨지 않냐며 대양은 수레바퀴로 굴리지 않냐고 소의 양은 짝대기로 떨고 대양은 막대기로 떨 거래요.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돌깨로 또한 수레바퀴로 하지 않고 주님이 짝대기로 막대기로 주님이 치라고 고치고 그 죄악을 없이하고 죽이고 여러분들을 살릴 거래요. 짝대기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에요. 치라고 고치고 낫게 할 그 짝대기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입니다. 제 길에 따라 생명을 따라 내가 너를 치라고 고칠 것입니다. 그리고 대양은 막대기로 할 것이다. 책망함으로 꾸짖게 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주님이 막대기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쳐서 책망해서 깨닫게 해서라도 그 죄악을 없이하고 여러분들을 살리고자 하는 막대기로서 주님이 그 일을 행할 것이래요. 그러므로 소의 양은 작대기로 대의 양은 막대기로 떨 것이며 곡식은 부시는가? 바로 그 은혜에 따라 열매를 맺은 겁니다. 열매를 맺은 그 곡식을 부시는가? 아니라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수레밖에 굴릴 거래요.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 거래요. 이 세상에는 모든 악으로 이 세상에는 모든 재앙으로 이 재앙의 유황으로 모든 악으로 그것을 밟게 할 거래요. 그 은혜에 따라 세워진 그 곡식을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곡식이 된 영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리 따라 세워질 영혼이 된 것. 이것을 주님은 곡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리에 따라 살아가게 할 여러분 자신의 진리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육체를 부인할 수 없는 여러분이 육체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굴복 찾던 여러분이 굴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 속에 곡식이 생긴 겁니다. 주님은 여기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곡식을 부시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않냐고 나마다 죽으며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만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않고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은 진리 따라 행하려고 여러분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며 진리 따라 행하려고 이 모든 걸 내려놓고 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애꽃을 여러분의 애사람을 정독동하는 모든 것을 다 떠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지 않고 이젠 수레받기로 말굽으로 밟고 지나가게 할 거래요. 이젠 네 자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네 몸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케 하며 네 자신의 애사람을 떨기만 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수레받기로 말발급으로 악으로 내가 너를 밟고 지나가게 할 것이다. 하지만 부수지는 아니하리라. 영광. 이게 바로 재앙이 위행할 때 그 재앙으로 여러분들을 밟힘받게 하는 거예요. 너에게 임할 고난은 너를 오히려 정금처럼 나오게 할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앙이 위행하여 너를 밟고 지나갈 때 네가 진리 따라 행하고자 하는 네 모습을 부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더 정금처럼 더 온전케 또 완전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이 은혜를 받아 이 은혜로 세워진 영혼에게 행해질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에게도 하나님이 징계할 권을 이 은혜를 받아 이 은혜 따라 행하는 우리일까 보냐. 감사합니다. 여러분한테 이것을 표현한 이유는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육체가 편안과 안락함을 누리다 죽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환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 환난은, 이 고난은, 이 끔찍함은 바로 이러한 재앙이 이 땅에 위행하고
유행하는 그 재앙을 통해서 내 영혼이 짓밟힌다면 그것은 가장 축복된 자리가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정금처럼 성결령이 이르도록 완전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향하신 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완성할 겁니다. 바다에 주님의 적경이 큰 물에 숨겨져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징계받으며 거룩한 길을 걸었던 주님의 종족입니다. 그 종족을 알 수 없고 볼 수 없으나 이들은 주 예수 안에서 그 생명길을 발견합니다. 시편 119편은 뭐랍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위기라. 이로 인하여 나를 정원처럼 나가게 할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할 그 주님의 주례 유례를 내가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이 은혜 따라 행하고자 하는 이 전하는 도를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 뿐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사람은 이렇게 자신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이 환난 속에 자신의 영혼을 떠밀어 놓지 못합니다. 왜? 주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환난이 오거나 고난이 오면 사람들은 뒤를 물러갈 거예요. 거기에 주님께서 행하실 역사가 있는데 주를 믿지 못하면 그 자리에 있을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28장은 그 주님을 헤아리고 그 주님을 알게 하여 그 주님을 믿는 믿음만에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게 할 역사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절 29절은 읽기 편합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이러한 방법으로써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온전케 하고자 완전케 하고자 하는 이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로 난 것이며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합니다. 받으시오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그분의 지혜는 광대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분의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그분의 판단에 대해서 측량치 못할 주님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판단과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넓이와 깊이를 표현하며 그분의 위대함과 강대함과 그분의 모략과 그분이 행하시는 역사를 기묘하다고 사도 바울도 표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아 나왔고 주로 말미암아 나온 이 모든 것이 다시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다시 주께로 돌아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와 같은 형상을 화하는 것은 그분의 공의 우리 영혼 속에 이루어지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영혼 속에 헛되이 되지 않고 우리 영혼 속에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다시 주로 말미암게 하여 다시 주께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 은혜가 너희 땅에 이루어질 때니라. 사모하라. 구하라. 이 은혜가 이루어져 두둥이 일치하자.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올려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온전히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우리를 그 안에서 발견케 할 주님께 간절히 바라오니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 땅에 온전히 이루어져 우리로 주님의 영원한 찬송되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축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이다.